네, 지금 요게 참조나무 실생 3년차고요. 유리광 앞에 그 보도블록 가루는 블록 가루는 그 새로부터 해서 나온 겁니다. 실생이니까요. 그래서 이게 벌써 한 3m 정도 됐네요. 3m 정도. 그래서 요거를 봄에 캐서 옮기는 작업은 아주 난해하니까 힘이 드니까 요 부분에다가 취목을 하겠습니다. 여기다 취목을 하면 이 아래쪽에는 지금 눈들이 많이 있으니까 취목을 해도 여기서 새순이 또 나와요. 그래서 나무가 이제 두 개가 되는 거죠. 취목이 되면 요거는 이제 갖다가 농장에다 기념식수를 하면은 되는 거니까요. 그래서 오늘은 이 작업을 하겠습니다. 네, 작업은 아주 간단합니다. 아주 쉽게 끝나요. 모든 수종이 하는 요령이 똑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지름이 뭐 2, 3cm건 20cm, 30cm건 똑같은 거예요. 그래서 요거는 꺾어지하고는 약간 다른 게 아주 굵은 나무도 된다는 얘기예요. 얇은 것도 되지만 굵은 나무도 된다는 거. 그 다음에 보시면 위에 제가 지금 칼집을 하나 내놨어요. 뒤에 360도 탁 돌아가서. 그 다음에 아래쪽에도 또 하나 내놨습니다. 요거를 환상박피라고 하는 건데, 용어로. 이 환불을, 껍질을 360도 돌아가면서 다 벗겨내는 거를 환상박피라고 해요. 그래서 요 지름에 2배 내지 3배 정도 하면은 작업하기가 딱 좋습니다. 딱 좋아요. 그래서 요 껍질을 다 벗겨내면은 되는 거예요. 자, 이제 껍질을 벗겨낸다 그랬으니까 껍질을 보시는데 여기 보면은 겉껍질 있고 속에 그 콜크질 그 스펀지 같은 또 층이 하나 있어요.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칼로 가리키는 것이 묵칠부가 나타났습니다. 그러면 요 사이에 요 껍질 있죠? 요거를 전부 벗겨주시면 됩니다. 요게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형성층이라고 하는 겁니다. 형성층. 일명 부름켜라고도 하고, 최관이라고도 해요. 그래서 요거를 다 벗겨주시면 돼요. 그 작업을 지금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작업을 하는데요. 요거는 껍질이 잘 이렇게 한 번에 딱 벗겨집니다. 지금 장마시기도 하고요. 그다음에 물이 많이 올라와서 있어요. 그래서 요거를 제거를 해주면 되고, 혹시 이 형성층에 그 줄기들이 남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요런 것들이요. 요거 지금 보이시죠? 요런 게 형성층이 약간씩 남은 겁니다. 그러니까 아주 너무 심하게는 하지 말고 살살살살 이렇게 벗겨주세요. 팍팍팍팍. 그러면 형성층 제거가 다된 상태고, 이 속에는 형성층 요 다음 단계는 물관이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이 아래서부터 물을 올려보내고, 그다음 뿌리에서 빨아들인 비료기 양분들을 위로 올려보내는 게이 물관을 타고 올라가니까 이 나무는 껍질이 벗겨져 있지만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. 지하에서 뿌리에서 영양분이 공급이 되니까. 그 다음에 위에서는 광합성 한걸 가지고 그 영양분을 내려보내야지 되는데, 이 형성층으로 내려보내는데 그 형성층이 이제 다 제거가 됐으니까 이 부분 와서 탁 뭉쳐 있는 거예요. 양분들이. 그래서 쉽게 캐러스 형성이 되면서 이 캐러스 형성된 이 부근에서 뿌리가 내리는 겁니다. 그 원리니까요. 다음 단계로는 여기다 흙을 채워놓고 고정을 시켜주면 되는데, 요거는 두께가 얼마 안 되니까 테이크아웃 잔으로 하겠습니다. 테이크아웃 잔을 이렇게 가져와서 작업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절개를 했고요. 이 하단 부분도 여러 군데로 십자를 여러 군데로 냈습니다. 이게 이제 하단이 될 거예요. 그래서 아주 쉽게 쉽게 가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흙을 채우는 거는
이 부분 위에 환상 박피한 이 부분 잘라진 부분에 절개된 부분에서 내릴 거니까 한 2, 3cm, 3, 4cm 위에까지 흙을 덮어주면 좋습니다. 네, 아랫부분은요, 아랫부분은 요렇게 생긴 집게로다가 고정을 시켰습니다. 요거 토마토 집게인데요. 굴러다니는 거 그냥 응용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컵, 여기 잘린 부분은 아주 간단하게 테이프로 붙여놨어요. 그래도 충분합니다. 그리고 이제 요 안에다가 흙만 채우면 그냥 끝나는 거야. 아주 쉽게 가고 있습니다. 네, 요런 식으로 이제 채워 넣으면 되는 건데요. 저는 이거 코코피트 여러 번 썼던 거를 다시 쓰고 있고요. 여러분들은 뭐 상토 같은 거 하셔도 되고, 원래는 수태 그 물이끼를 물이끼가 가장 좋다고 하는데요. 그런 것도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. 그래서 바트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. 그래서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걸로 하시면 돼요. 유실만 안 되게 잘 동염해 주면 됩니다. 작업하려고요. 지금은 장마니까 이대로 둬도 됩니다. 그 다음에 취목한 대상이 가까이에 있으면 그냥 두고서 간혹 봐주시면 되고, 멀리 있다 하고 그 다음에 장마철이 아니고 막 갈수기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위에다 비닐을 하나 덮어 놓으시면 좋습니다. 저는 그냥 둘 거고요. 그 다음에 비닐로 덮어 놓으실 분들은 뭐 간단하게 그냥 비닐 근처에 있는 거에서 이렇게 조명해 놓으시면은 됩니다. 그러면 수분 증산이 거의 없으니까요. 네, 이렇게 주방 그 크린 랩 하나 갖다가 이렇게 잡으면 놨거든요.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, 그 다음에 지금 같은 장마철엔 뭐 없어도 무방합니다. 자, 이렇게 된 상태에서 한 달 내지 45일 정도 되면 그때 이제 발근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. 그래서 발근된 모습 또 쇼츠로라도 올려 드리겠습니다. 요거는 누가 해도 이거 100% 뿌리 내리는 그런 방법이니까요. 뭐 여러분이 하건 제가 하건 결과는 똑같습니다. 100%. 그 다음에 올해 이게 이제 발근이 됐는데 바빠 가지고 못 떼어냈어요. 그러면 멀뚱하고 내년에 떼어내도 됩니다.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하시고요. 그 다음 발근이 좀 덜 됐다 하면 내년 가서 또 발근이 또 되니까. 그래서 겨울철 관리만 적당히 해주면 돼요. 여기다 대충 보험만 해주면 이 뿌리 내렸던 게 얼으면서도 살아 있습니다. 원 대공이 살아 있으니까요. 그래서 그런 점도 염두에 두십시오. 올해 못 떼어내면 내년에 해도 된다. 올해 만약에 지금 이 시기보다 한참 늦게 취목을 해도 발근이 안 돼도 내년에 가서는 다시 된다, 또 된다. 그래서 그런 것까지 말씀을 드립니다. 취목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말씀은 별로 안 해줄 거예요. 저는 경험을 많이 해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네,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